이번 영상에서는 스누포의 파트 연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비올라 그리고 첼로 베이스 파트의 파트 연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올라입니다. 비올라 수석진들의 지도하에 가장 먼저 비올라 파트 원들은 스케일을 먼저 해요. 처음 배우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비올라는 그래서 기본기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파트 연습 때 기본기를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스케일을 다 돌리고 나면 곡 연습을 시작합니다. 신입들도 다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진짜 천천히 연습해요. 엄청 천천히 연습해서 되게 부담이 없는 파트 연습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 같이 한 번씩 본 다음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인 연습을 진행합니다. 개인 연습을 하면서 수석진들은 옆에서 1대1로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더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짚어줍니다. 비올라 파트의 매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합지졸처럼 보이고 되게 못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어려운 곡을 전부 다 해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석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비올라가 좋아요. 다 엄청 잘하는데? 아, 박자는 신입들이 더 잘 잡는 것 같은데? 막 이러기? 다음은 첼로 베이스 파트 연습입니다. 다른 파트 연습하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첼베 파트 연습에서는 파트원들이 이제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스케일을 가볍게 한 번 돌리고 연습을 시작해요. 첼베 파트 연습에서 되게 신기했던 건 한 명씩 시켜보거나 두 명씩 시켜보는 일이 되게 많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습 구경가면서 느꼈던 게 악기가 크니까 소리도 큰 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첼로 베이스 너무 좋아. 되게 신기했던 게 첼베는 지각자가 식사 메뉴를 정한대요. 아니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지각하면.